캔버스 위로 붓을 둔 손길이 거침없습니다. 안경 너머로 그림을 바라보는 노화가의 눈빛은 강렬하기만 합니다.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예술의 열정이 묻어나는 화구들로 빼곡합니다. 이곳은 아흔을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1세대 원로 화가 성백주 화백의 작업실이자 집입니다. 장미 화가로 불린 만큼 온통 장미를 소재로 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미는 그 꽃 중에서도 이 비정형적인 어떤 그 조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에서 느껴지는 것을 화복에다가 재생해서 옮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그렸더니 또 호응하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의 권유로 안산에 터를 잡은 지 20여 년.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 장미여서 더욱 지역과 인연이 뜻깊습니다. 비교적 공지가 많고 도시는 너무 빡빡하거든. 근데 여유가 있고 수목이 많고 안산에 와서 있기를 잘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역에 대한 애착인지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작품 26억 원 상당 100점을 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잘 됐든지 못 됐든지 하여간 그 대중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시민들의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성백주 화백이 기증한 작품들은 현재 단원미술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백주 작가가 기증해 주신 총 100여 점의 작품은 내년 봄에 단원미술관에서 기증전시를 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작가의 작품은 추상과 비구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림은 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과정이라며 오늘도 붓을 놓지 않고 있는 성백주 화백. 그가 전하는 예술혼이 우리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이현아입니다.